전 스트럭처를 나눠서 외우시라고 전 추천을 해드려요. 음악이라는 것도 스토리거든요. 그러니까 스토리를 내가 외우겠다는 뜻이잖아요. 그냥 단순한 음정, 박자, 리듬을 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그 스토리는 문단들이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소나타 포미다 그러면 뭐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부, 그 다음에 이거를 발전하고 있는 발전부, 다시 주제를 재현하는 재현부로 나뉘거든요. 그 일단 세 가지 큰 스트럭처를 가지고,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주제,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연주가 되고 있지라는 걸 조금 더 약간은 논리적으로 그걸 들여다보시잖아요. 그럼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. 그냥 내가 계속 반복에 의해서 그냥 듣는 풍월로 하시는 거는 사실은 약간 부정확하거나 긴장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안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성적인 약간 좀 공부, 이성적으로 조금 악보를 들여다보는 거,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. 아휴, 너무 좋을 것 같은 네. 말씀. 아유, 감사합니다.